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 질을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연일 얻어 터지고 있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전라도 호남에서까지 이재명의 지지율이 대폭으로 급락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어떻게든 본인의 방탄 정당을 만들기 위해 친문재인계, 비명계 거의 사살하다시피 했죠. 그러니 우리 국민들 다 보는 눈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사과한 이재명, 김두관, 부울경 전멸, 이재명 개양 선거나 전념해라.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설마 이직, 혐오, 발언 논란, 이재명 결국 사과. 이재명 대표가 유세 중 시민에게 설마 이직 아니겠지라고 발언한 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이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지역구에서 사용했던 이직 표현에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라며 대단히 부적절했다.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이재명이는 전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도중 한 시민에게 설마 이직 아니겠지? 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직은 지난 대선 당시 기호 2번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투표한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혐오 발언 논란이 일자 이재명이는 상대 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모두 똑같은 주권자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는 국정운영의 무거운 책임을 맡고도 이 나라 주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오만 속에 국정을 손 놓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달라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과 가까이 국민의 뜻을 온전히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박정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극단적 갈라치기로 국민을 비하하고 있다라며 그 표현도 참 조급하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야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난 대선 때 기호 2번에 투표했다는 비하의 의미로 쓰이는 이직이라는 말이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에 스스로 없이 나왔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대하는 인식을 모두 보여주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기사가 하나 나왔죠. 명함 딱 30분 돌리니 아, 졌구나 싶더라.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조적 행보. 몇 해 전 총선 때 서울에 출마해 패한 후보 부부와 만찬을 했습니다. 위로의 자리였습니다. 합리적 성품에 지역구 관리도 열심히 성실히 해온 것으로 알려진 후보였습니다. 선거운동을 도왔던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지하철 입구에 서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아, 이번 선거는 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대하는 분위기가 싸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당선됐을 때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는데 180도 달랐습니다. 선거 한 달 전에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낙선 인사는 이런 경험담을 토로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열심히 명함을 나누어 주는데 대부분 안 받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한 젊은 친구가 명함을 받아 얼마나 고맙던지 그런데 그 젊은이가
씩 웃으면서 내가 보는 앞에서 명함을 쫙 찢더니 획 버리고 갔습니다. 열불이 나기에 앞서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선거는 하나마나였습니다. 총선이 이제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천도 거의 끝나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김두관 위원은 페이스북에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이 위원은 김두관 부울경 전멸위기 이재명 개양선거에나 전념해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위원 경남 양산을 이곳 부울경은 전멸 아니냐 하는 위기감이 크다며 극한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기도 한 김두관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 과정에서 만들어진 민주당의 하향 곡선은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위기감을 느낀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두관은 지금은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제 무게 추를 통합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반전을 할 수 있습니다라며 이제 통합 선대위를 만들 때입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한 우리 당의 구심점을 찾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이탄희를 비롯한 인재들을 전면에 배치해야 합니다라며 조속한 통합선대위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두관은 통합선대위가 구성되면 이재명 대표도 대표 권한을 선대위에 넘기고 개양선거에 전념이나 하십시오 라며 개양이라고 쉬운 판이 아닙니다. 개양에서 진다는 것은 수도권에서 진다는 것이고 결국 총선 과반 확보는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양선거가 전국적인 판세를 좌우하는 바로미터가 되었고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개양을 선거에나 전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두관은 그러면서 검찰과 언론을 이 판을 야당 심판으로 바꾸려 합니다. 칼자루는 저들에게 있고 우리는 칼날 앞에 있는 형국이라며 칼날 앞에선 입장에서는 빨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지름길은 통합선대위 구성에 달려 있습니다. 공천에서 생긴 잡음을 최소화하고 통합의 길로 가는 것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달린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주 초부터 민주당 아성인 충남, 천안, 충북, 청주, 경기, 수원, 성남, 영인 등의 도심을 흩으며 공격적인 선거운동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5선, 다선 위원이든 정치 신인이든 예의 없이 모여들어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가는 곳마다 수천여 인파를 자발적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의 파워를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당원 동원 선거운동만 해왔던 국민의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풍광입니다. 그러기에 너도 나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제발 우리 지역도 한번 들러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컷오프에 강력 반발하던 유경준, 홍석준 의원 등이 한동훈 위원장의 강경 대응 경고 하루 만에 100기를 든 것도 한동훈 위원장의 파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여권 차기 대권 주자의 싸늘한 호통 한마디가 이들에게 주는 위압감은 상상 이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내주 초에 경기, 고양, 서울, 영등포, 양천 등 수도권 험지를 집중 공략합니다. 중반에는 부산과 경남, 김해 등 부울경 승세 그치기 유세를 하고 전남, 순천, 광주, 전주 등 호남도 찾아 제발 전 남북에서 한석씩만 달라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평택을 찾아 경기도 공략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는 이 같은 일정을 당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치밀한 플랜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자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아직 구체적 일정을 사전 공지하지는 않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친명계는 공천이 끝났으니 이제 윤석열 심판론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한줌이 탈당했지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하고 있잖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은 국민의 뜻, 당원의 뜻에 따른 혁신 공천, 물갈이 공천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울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는 비명 후보들을 또 한 차례 격앙케 하는 발언의 연속입니다. 이래서야 과연 지지층, 흩어진 집토끼가 다시 모여들 수 있을까요? 차갑게 공천 파동을 바라보는 중도층, 등 돌린 산토끼를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총선 D30의 친명 수뇌부가 냉정하게 곱씹어 봐야 할 대목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자들 더 가열차게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